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쿠키런 뉴월드 시즌2 스페셜 에피소드2 얼음파도의 탑을 하나씩 한층씩 클리어해 나가고 있죠. 지난편에서 5층 클리어했고 이번에는 이제 6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층 보자. 미션에 보자. 쿠키 능력, 펜 능력, 자력 다 오프예요. 뭐 다 별로. 그러니까 보물은 되지. 보물은 돼. 색동별 폭죽 파티 10개 이상 획득. 저게 무슨 뜻일까? 일단 들어가 봅시다. 예. 가서 들어가 봐야 알지 뭐. 10개 이상 있겠지? 그걸 먹으면 된다는 얘기겠죠? 딴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이고, 일곱. 아, 이거 좀 어려워서. 여덟. 아홉. 10개. 아, 11개네, 11개. 여러 개 갖다 놨구나. 그러네, 뭐, 간단했네요. 어려운 건 아니었어. 그냥 하면 되는 거. 뭐, 쿠키나 뭐, 보물 그런 거 상관없는 거였고. 짜잔. 자, 무릎 뽑기권. 아, 7층이 열렸고. 보물 뽑기권 써볼까요? 해볼게. 아, 아니다, 아니다. 받아야 되는구나. 보상하면서. 받기. 받았으니까 바로 써봅시다. 아, 계속 파란 것만 했는데. 빨간 거 열고 싶은데? 빨간 것 좀 줘. 빨간 상자. 이거. 자, 뭐가 나올 거야? 에이. 제스말. 이런 건 빨리 처분해버려야 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 추출. 자, 됐고. 6층 두 번째 미션은 뭘까요? 은화를 232개 획득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친구가 있죠. 황금이 열리는 마법 화분. 코인꽃 생성. 자, 하나 더 있어. 오래된 마법 화분. 자, 은화입니다. 은화. 금화 아니고. 부딪히는 거 상관없죠. 부딪히는 거 상관없으니까. 또 부활도 할 수 있고. 비타비타 하나 있고. 자, 은화를 먹어야 돼. 지금 부딪히는 것보다는. 이거 봐,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아, 저걸로. 저걸 잘 보고 해야 되겠구나. 무조건 저 폭죽 파티를 해버리면 안 되는구나. 이걸 피해가지고. 아, 그래서 쟤네들이 있었구나. 자,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야, 이거 장담을 못하겠다. 아, 됐나? 아, 됐네. 됐어. 오, 야, 코인꽃이 이렇게 생겼는데도 이 정도면은 쉽지 않은 미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6층
6층 두 번째 미션 됐고요. 자, 세 번째 미션. 모든 젤리를 150개 이상 획득해라. 아, 150개, 1150개구나. 일단 가봅시다.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해보면 알겠죠. 그러려면 이 폭주 파티를 잘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자력은 안 되고. 동전보다는 폭죽 파티를. 야, 그 많이 모자른데? 아, 이때 많이 먹어야 되는구나. 자력이 잠깐 생겼을 때. 자, 그 될 것 같기도 하고. 됐네요, 됐어. 어.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다행히도. 자, 1300개 넘어가지고 성공했습니다. 이게 뭐야? 심해 반딧불이의 빛가루. 자, 이렇게 해서 얼음파도의 탑 6층 3번 미션까지 해서 별 3개 다 확보를 했어요. 짠. 계속 뽑기. 자, 50층까지 있죠. 한층 한층 올라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열쇠 받고 돈도 받고. 근데 5, 6층 다 쉽네. 아, 4층에 2번 미션 장애물 파기 129개 왜 이렇게 어려웠던 거야? 뒤는 왜 이렇게 쉬웠던 이제. 좋습니다. 스페셜 에피소드 2 얼음파도의 탑 재밌게 하고 있죠, 쿠키런. 자, 이번 편은 여기까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